양심수를 석방하라! 파리를 사면 실시하라! 파리를 사면 실시하라! 저거 입고 있는 조끼마저 지금 벗으라고 경찰 측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지금 인지를 했는데요. 대단히 긍정스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양심석방 추진위원회는 양심수 즉각 석방을 위해 양심수 없는 나라로 동행이란 명칭으로 7월 13일부터 매일 청와대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수위를 벗게 하고 피켓 소지를 금지했으며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문사모는 청와대 군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10여 명이 단체복을 입고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단체의 기자회견에서는 2개의 피켓을 소지하는 등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수 없는 나라로 동행해 가해졌던 여러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답변과 확보된 체증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찰은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8.15 서면 실시하라! 체증을 할 수 있는 행위 언제 불법한 행위, 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그 행위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면서 체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뭘 했다고 체증을 하세요? 체증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네. 여기에 네. 계신 분들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오늘은 네. 그렇게 원칙에 따르고 그 네.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일단 길 하늘을 수면 먼저 들어야 되겠네요. 예, 길을 열어주시죠. 이제 길을 열어주세요. 예, 여러분 방금 그 김정은 국회의원께서 여기서 운동을 하고요. 자, 양심수 없는 나라로 동행! 문재인 정부가 양심수는 석방하지 않고 트럼프한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이 촛불혁명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지금이라도 당장 이 땅의 양심을 바로 석방하고 바로 잡는 일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투쟁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화려한 특사의 실시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화려한 특사 실시하라! 화려한 특사 실시하라!